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RM이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1월 19일 저녁 RM은 전날 예고한 대로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기다리고 있던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흥분시켰는데요. 이날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RM은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RM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달려라 방탄을 끝내고 브이라이브를 해야 해서 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죄송해요. 여러분들께 올해 스케줄에 대해 브리핑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라는 말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. 이어서 RM은 멤버들과 내부적으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요즘에는 음악 작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. 요즘 미술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운동할 때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신곡을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라고 근황에 대해 이야기한 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.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라는 말로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. 그런데 이날 RM의 브이라이브 방송은 전 세계에서 약 9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시청하는 등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. 특히 이날 RM의 브이라이브가 나간 직후 남준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. 방탄소년단 RM이 진정으로 팬들을 보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브이라이브 방송에 전 세계 팬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